얘는 왜 부러졌지? 이거? 초짜 농부 조금씩 오늘의 할 일. 어? 완전 부러졌는데? 뚝 부러졌는데? 아니야, 그 빼놓은 거 아니야? 낭초떼 따서 낭초나물 묻히기. 터진 거 같은데? 근데 왜 그 자리에 그대로 놨어? 오늘은 주말 농장에 점검차 나왔어요. 얘는 이게 큰데? 기찻길 옆 밭에는요, 감자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히카마랑 인디언 감자는 이제 싹이 한두 개 올라오고 있답니다. 꿀고구마는 일주일 되었는데요, 잘 크고 있어요. 밭 옆에 망초떼가 비를 몇 번 맞더니 쑥쑥 자라있네요. 낫으로 풀베기 전에 한 달아 따왔어요. 나물 해먹으려고요. 어린 시절 강원도 산속에서 살 때 봄이 되면 어머님이 해주시던 망초떼라는 나물이 생각났답니다. 망초떼는요, 4월에서 5월쯤 되면 들판에 천지로 널려있는 풀이에요. 낭초가 정식 명칭이고요, 북미 원산으로 19세기 개화기에 국내에 들어온 식물인데요, 이 식물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니 좀 씁쓸하네요. 이 풀들이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농사를 망친다고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고도 해요. 저희 동네는 주로 망초떼라고 불렀어요. 망초는요,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두 가지 종류가 많이 보여요. 하나는 망초, 다른 하나는 개망초예요. 망초는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있어요. 개망초는 도시든 농촌이든 전국에 어디가나 다 있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망초와 개망초가 군집을 이루어 같이 서식한답니다. 5월 말쯤 작고 하얀 꽃이 피기 시작하면 개망초고요, 망초는 한 달 정도 늦게 개화해서 7월까지 간답니다. 근데요, 순이 어릴 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컸을 때는 구분하기 쉬운데 말이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망초는요, 맨 윗부분을 봤을 때 잎이 많이 뭉쳐서 나오면서 자랐을 때 줄기에 털이 많이 있는 것이 망초고요, 이건 보통 한 줄기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개망초는요, 가지가 많고요, 잎이 듬성듬성 나 있어요. 줄기가 두껍지 않고요, 털이 많지 않아요. 맛은 잎이 무성한 망초가 더 짙은 맛이 나고요, 개망초는 맛이 망초보다는 진하지 않답니다. 나물 무쳐 먹으면 맛은 비슷하더라고요. 둘 다 먹는 나물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르기 힘드시면 그냥 섞어서 다 따서 드세요. 저희 밭 근처에는 망초와 개망초가 섞여 있는데요, 개망초가 더 많더라고요. 조금 더 상세한 구분법이 있지만 요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주변에 이걸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길 옆이든 밭이든 개울 가든 다양한 곳에서 흔히 보이다 보니 못 먹는 잡초로만 생각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렸을 때 3월 4월에는 냉이, 쓴바기로, 4월과 5월에는 쑥과 망초떼로 나물 반찬을 해 먹었었거든요. 나물을 해 먹으면 살짝 두릅 비슷한 맛이 난답니다. 날씨가 살살 더워지면서 씁쓸한 맛이 입맛을 도두는데 제격이에요. 오늘은 흔하디 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망초떼로 나물을 해먹는 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망초떼 생긴 모양은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망초떼를 뜯으려면 꽃망울이 생기기 전에 뜯어야 한답니다. 채취하는 시기는요? 저희는 북부지방이라서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가 가장 좋아요. 가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연한 윗부분만 한 뼘 정도 뜯으면 돼요. 아랫부분은 질겨서 잘 안 뜯어지고요, 질겨서 먹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윗부분만 따오는데요, 야리야리해서 똑똑 소리나면서 잘 뜯어지고요, 나중에 나물 무치면 부드러워서 먹기에도 좋답니다. 그리고 많이 자란 것들은 억세고요, 이런 것보다는 어린 것들이 맛있어요. 한 시간도 안 되게 뜯어왔는데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어린 것들만 가져왔더라고요. 아마도 개망초 같아요. 양이 솔찬이 되어요.
비 온 다음 날이라 상태는 깨끗하기는 하지만요. 불순물 제거 차원에서 찬물에 두어 번 세척을 해주어요. 그리고 나면 물기를 조금 빼고요. 끓는 물에 데쳐준답니다. 데칠 때에는 물을 먼저 끓이고요. 보글보글 끓으면 적당량씩 넣어서 데쳐요. 배추나 무시래기 데치듯이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요, 배추랑은 다른 게 아무리 새순 위주로 따왔다고 하더라도 줄기가 있는 거라서 데치는 시간을 조금 더 해야 한답니다. 시래기를 90초 정도 한다면 이건 약 4분 정도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일정 시간이 되면요, 약간 색깔이 바뀌는 느낌이 들 때 꺼내는 그러니까. 것이 좋아요. 지금 불이 약하잖아. 보글보글 끓어야 되지 않을까. 각자 취향에 맞게 살짝 아삭한 느낌으로 드시려면 조금 빨리 꺼셔도 돼요. 저희는 데친 다음에 말릴 거라서 조금 더 오래 데쳤어요. 데칠 때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냥 맹물에 해도 관계는 없어요. 말리면 데친 다음에는 찬물에서 헹궈주시고요. 물기를 뺀 후에 채반에 얇게 펴서 널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좋을 때에는 응달에서 말리는데요. 햇볕에 말리셔도 관계없어요. 저희는 문 열어놓고 베란다에서 말린답니다. 말리지 않고 그냥 무쳐 먹어도 싱싱한 느낌이 있어서 맛있어요. 단지 저희는 어머님이 그간 해오시던 대로 말려두었다가 물에 불려서 나물을 하는 편이에요. 나물 무치는 방법은요. 지금 바 뚝뚝 끊어지잖아. 이거 무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요. 특별히 요리 잘 못하는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동영상이나 블로그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래요. 저희가 먹는 방법은요. 먼저 프라이팬에 파기름을 내준 후에 간장과 들기름만 넣고 볶아서 무침한답니다. 거기다가 참기름과 깨보새우를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고사리 무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나 마늘 있으면 더 넣어주시면 풍미가 좋겠죠? 아, 참! 깨보새우는 볶은 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투리라서리. 이 정도? 이게 다른 시래기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니? 삶은 것을 말리지 않고 된장에만 무쳐 먹어도 좋아요. 거기다 고추장 살짝 추가해도 맛있어요. 망초 때는 워낙 다양하게 무침 해먹을 수 있어서 아무렇게나 해도 맛있어요. 5월이 되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 떨어지는 분들 가끔 있죠? 망초 때 나물 무쳐서 식욕 돋우시기 바랍니다. 밥 비벼 먹기 아주 좋아요. 약간 쌉싹한 망초 때 특유의 향이 있어서요. 요즘처럼 입맛 슬슬 떨어질 시기에 비벼 먹으면 밥 잘 들어가고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맛있고 천지에 널려 있지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망초 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참에요. 망초 때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찾아봤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1. 혈압 조절. 망초 때에서 추출하는 티악산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기에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륨이 들어있어 혈압의 순환을 안정되게 하고 노스파란이 들어있어 고혈압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2. 피부 개선. 망초꽃에서 추출한 노스파란은 항산화 작용이 있으므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피부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망초 때에 함유된 무기질과 아미노산은 수분 공급과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체지방 감량.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눈 건강 개선.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는 안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5. 집중력 향상.
망초대에서 추출한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노인성 치매 예방에 좋은 나물입니다.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를 풀어주는 데 효능이 있습니다. 6. 소화기능 개선. 망초대는 다량의 식이섬유와 항염작용을 가진 쿠마린 등의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위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는 데 좋습니다. 망초대의 부작용으로는요. 망초대는 혈압을 낮추는 티악산이 함유되어 과다 복용 시 혈압이 너무 낮아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망초대를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망초대에는 아세트산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 복용 시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망초대에 함유된 살리실산 때문입니다. 특히 살리실산에 민감한 체질이 있기에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설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